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코팅 후라이팬의 유해성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는 들어는 봤지만 코팅 안 벗겨지게 잘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었습니다. 아무리 냄비를 곱게 써도 긁히고 태우고 그래서 이제 후라이팬 냄비를 갈 때가 되었다 싶어 구입할 제품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다시 보게 된 코팅팬의 유해성. 제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또 이러한 유해성을 다룬 영화도 개봉했는데요. 영화 다크워터스입니다. 올 3월에 개봉했는데요. 화학 중독 피해로 인한 20년의 법정 공방 끝에 8천억의 승소를 이뤄내는 과정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 두폰사는 이 화학물질을 만들고 테팔은 테플론 코팅으로 프라이팬을 만들었죠. 이 PFOA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 축적되어서 중증 질병과 암을 유발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기업은 최소 40년 동안 이 약품을 유출해왔고 이를 숨겨왔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지구상의 99% 생물의 몸 안에 축적되게 됐죠. 이 물질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자연 분해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분해가 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 물질을 먹지 않더라도 태워지는 연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화학 물질에 한국 여성이 제일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제가 주방용품을 보니까 단순히 프라이팬만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크고 작은 냄비에 모두 이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세하게 긁힌 자국도 너무나 많았고요. 이 코팅팬에 음식을 요리하는 것이 독을 요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기사도 봤는데요. 우리가 눌러붙지 않아서 편리하게 쓰고 있는 이 코팅팬. 이제는 정말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알고는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성 사망 1위가 폐암으로 나왔는데요. 이 원인은 주방 조리기구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이었다고 해요. 가족 건강을 위협하는 PFOA, 갑상선 호르몬 이상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 수를 급격히 줄이는 등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간경화, 간암, 뇌손상, 뇌출혈, 뇌경색, 노인성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임산부에 노출되면 태아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팅 프라이팬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유리, 스테인리스, 세라믹 코팅 제품을 들 수 있는데요. 어떤 것으로 조리 도구를 바꿔야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쓰고 있는 조리 도구가 알루미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왜 이렇게 무지했던 걸까요? 제가 쓰고 있는 모든 제품이 알루미늄으로 된 냄비였습니다. 알루미늄의 유해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뇌를 손상시키는 또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알루미늄. 그 알루미늄은 열을 가하고 오래 끓이면 알루미늄에서 나쁜 성분이 또 나오게 되죠. 흔히 우리가 라면 먹을 때 쓰는 그 라면 냄비만 알루미늄 양은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쓰고 있는 이 냄비가 양은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주방 도구를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제품을 바꿔나가는지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당장 그래서 물건을 구입했는데요. 물건이 도착하는 대로 여러분하고 같이 물건 뜯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